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리케이온을 세웠고 그가 창시한 논리학, 그리스의 학술 발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기원전 338년 그리스는 북방의 마케도니아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패하고 말았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 위대한 정복군인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리스 소아시아를 넘어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정복했다. 이로써 그리스 오리엔탈 문화가 융합한 문명 헬레니즘이 생겼다.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학문을 배웠던 알렉산드로스 대왕, 새로운 문명에 어울리는 중심지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다. 그곳에 성서에 버금가는 베스트셀러가 탄생한다. 그것은 바로 무세이온의 학자 유클릿 월론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 도중 얻은 병으로 33살에 일찍 죽었어. 이집트와 나일강 서편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는 부하장군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차지가 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결심했어. 웅장한 예술궁전 무세이온을 세워 학문과 예술의 여신 뮤즈에게 바쳤어. 오늘날 박물관이란 뜻의 뮤지엄이 무세이온에서 유래된 단어야. 무세이온은 연구기관이자 도서관, 교육기관의 복합체였어. 소장도서만 50여만 권에 달했지. 유클리드는 무세이온에서 수학연구와 교육을 담당했어. 프톨레마이오스 1세도 기하학 수업을 들었었어. 어떤 길이의 직선으로 정삼각형을 만들어라. 원론 첫 번째 문제야. 그냥 그리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충 그려서는 그려지지 않아. 공리 3번을 이용해서 원을 2개, 그리고 공리 1번을 통해 직선을 2개 그리면 완벽한 정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 수업이 끝난 후 왕이 물었어.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어? 유클리드가 답했지.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이라 해도 학문에서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걸음씩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야. 플라톤 철학이 대세가 된 그리스에서는 감각에 의존하는 실험이나 관찰을 무시했어. 본질이 아닌 현상은 백날 봐도 의미가 없다 생각한 그리스 시민들은 명상을 통하여 이성을 가다듬는 데 집중하였지. 그리스 철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은 연역적 추론이었어. 대전제에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끌어내리는 것을 연역적 추론이라 하지. 대표적인 연역적 추론은 3단 논법이야. 하나 예를 들어보면 모든 달콤한 것은 행복하다. 초콜릿은 달콤하다. 따라서 초콜릿은 행복하다. 유클리드도 연역적 추론으로 기하학을 정리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유명한 유클리드의 원론을 만들어내지. 탈레스로부터 시작된 기하학의 전통을 원론이 확고하게 세운 거야.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최소한의 공리와 공준으로 수많은 명제를 성공적으로 증명해냈어. 오늘날에도 모든 수학자들은 증명 방식을 사용해 정이란 어떤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약속한 문장이나 식을 말해. 총 23개의 정의로 이루어졌지. 유클리드 혼자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남긴 것이야. 공리란 굳이 증명을 하지 않아도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명제야. 공주는 공리와 비슷하지만 공리가 모든 학문에서 인정되는 가정이라면 공주는 특별한 학문에서 인정되는 가정이라 할 수 있지. 원론의 5개의 공주는 이거야. 유클리드는 5개의 공리와 공준에서 출발해 총 465개의 명제를 체계적으로 증명했어. 증명할 때 택한 방법이 3단 논법의 형식인 거야. 원론은 인류 역사상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 할 수 있어. 대수학자 뉴턴은 이렇게 말했지. 몇 안 되는 원리에서 그토록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는 것. 이는 기하학의 영광이다. Quod erat demonstrandum.